한 무리의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바, 테오, 맥스는 레드 팀입니다. 제인, 엘사, 에버는 블루 팀입니다. 클로이, 체이스, 벨은 세 번째 그룹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린, 오렌지, 옐로우 중 이 그룹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영어 철자를 생각해보세요. 레드그룹 학생들의 이름은 레드처럼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 역시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로이, 체이스, 벨의 이름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색깔 역시 다섯 글자여야 합니다. 그린이 유일하게 조건에 맞는 색이군요. 따라서 그린이 정답입니다. 브룩, 스칼렛, 루비, 퀸은 자매입니다. 퀸은 스칼렛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브룩은 루비와 퀸 사이에 있습니다. 루비는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각 소녀들의 이름을 맞춰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힌트부터 시작하죠. 루비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브룩이 루비와 퀸 사이에 있으니까 다음은 루비 그리고 퀸이 있습니다. 왼쪽에 남아있는 소녀는 스칼렛이 분명합니다. 퀸과 스칼렛이 양 옆에 서 있으니 첫 번째 힌트와도 일치합니다. 순서대로 스칼렛, 퀸, 브룩, 루비군요. 코르셋, 섹터, 로켓, 코스터 네 단어를 보세요. 잘못 낀 단어는 무엇일까요? 로켓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로켓에 K 대신 S가 있다면 역시 운율이 맞을 거예요. 필립이라는 젊은 발명가는 모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조이였어요. 어느 날 필립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로봇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필립은 모든 곳을 뒤지며 로봇을 찾았고 결국 낡고 어두운 지하 감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자신의 로봇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똑같이 생긴 로봇이 다섯 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필립은 한 번에 자신의 로봇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잘못 골랐다면 지하 감옥에 영원히 갇혔을 거예요. 필립이 로봇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모든 로봇들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한 로봇에게 조이라고 적힌 배지가 있네요. 필립의 로봇 이름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존스 씨가 개를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했어요. 지역의 한 형사가 이웃 사람들을 신문하기 위해 동네에 왔죠. 톰슨 씨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밀러 씨는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영화를 몰아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고요. 레이몬드 씨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누가 개를 훔쳤는지 알아냈습니다. 누구일까요? 레이몬드 씨겠군요. 밖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밖을 한번 보세요. 한겨울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했잖아요. 에이. 에스미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마녀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에스미는 그 집에 들어가 고양이에게 인사를 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마녀는 손자가 까마귀 우편으로 보낸 수학 문제를 푸느라 바빴고요. 손자가 풀지 못해서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녀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는 수수께끼를 풀면 에스미를 놓아주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 방정식이에요. 101-102는 1. 숫자 하나를 옮겨서 식을 참으로 만들어보세요. 다행히도 에스미는 똑똑한 소녀였습니다. 2를 옮겨서 10을 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1-10제곱, 즉 100이 되었습니다. 101-100은 1이겠죠. 그래서 에스미는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와이어트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계가 나타나 똑딱거리기 시작했는데 암호를 풀지 않으면 30분 안에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하나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와이어트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였어요. 다행히 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겠어요?
각 행의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행 숫자의 글자 수입니다. 하나는 두 글자, 둘은 한 글자, 셋은 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넷은 한 글자이기 때문에 와이어트에게 필요한 숫자는 1입니다. 블레이크는 패션 잡지에 입사 지원서를 쓴 작가였어요. 하지만 사장이 아주 변덕스러운 타입이었죠. 블레이크는 인터뷰를 잘했지만 사장은 블레이크가 너무 어려서 그녀를 고용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사장은 컵에 물을 조금 붓고 블레이크에게 사과 주스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컵에 있는 물을 유지하되 물이 주스와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블레이크는 방법을 알아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이크는 컵을 냉동실에 넣고 물이 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스를 부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녀들이 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안나였습니다. 다음 날엔 한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3일 연속으로 엘이 실종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또 다른 소녀가 사라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직 한 명이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남은 소녀들은 아일라, 시에나, 아바, 앨리스 4명이었어요. 납치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누구를 지켜야 할까요? 여기엔 패턴이 있습니다. 안나, 한나, 엘. 실종된 모든 소녀들의 이름은 회문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똑같다는 뜻이죠. 남은 소녀들 중 이 규칙에 부합하는 소녀는 아바 한 명이기 때문에 아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거예요. 경찰은 아바를 지켜야 합니다. 비가 오는 저녁, 리버티는 하교를 한 후 초콜릿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초콜릿을 먹었는지 물었지만 모두가 부인했어요. 스톰은 자기 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드로메다는 자신은 다른 사람의 초콜릿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토르는 친구 집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왔고 초콜릿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티는 자신의 형제 중 한 명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초콜릿을 훔쳤을까요? 토르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네요. 만약 밖에 있었다면 리버티처럼 빗물에 젖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고 초콜릿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델라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에는 세 사람이 초대되어 델라는 선물 3개를 받았어요. 하이힐, 화장품 가방, 황금 귀걸이였죠. 하지만 델라는 이 선물 중 하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델라는 귀걸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안 뚫었거든요. 나중에 뚫을지 고민을 해보겠네요. 제인, 플로라, 메이브, 아니카, 네 자매는 각각 1월, 2월, 3월, 4월 중 한 달에 태어났습니다. 아니카가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의 이름도 생일 달과 이름의 첫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니 안타깝다. 그게 뭐? 라고 1월에 태어난 사람이 말했죠. 메이브는 나는 내 생일 달이 모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실패야 라고 했습니다. 각 소녀들은 몇 월에 태어났을까요? 표를 하나 그려보죠. 태어난 달과 이름이 같은 철자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런 경우를 지우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소녀가 다음으로 말했으니 아니카는 1월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이브도 다음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난 건 플로라입니다. 메이브는 자신의 달이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4월이 아닙니다. 그러니 4월에 태어난 소녀는 제인입니다. 아니카는 3월, 메이브는 2월. 이렇게 남는군요. 엘씨는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녀는 엘씨가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날 아무도 집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엘씨는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엘씨입니다. 목걸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고 이건 사실입니다. 목걸이는 집주인 여자의 머릿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브라이트 씨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문을 잠그고 몰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몰타에서 2주 동안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브라이트 씨뿐이었는데 누가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휴가 전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근데 쓰레기통을 보세요. 전에는 비어있었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버지니아라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방에서 독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켈럼 형사는 신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어요. 버지니아는 안락 의자에서 발견되었고 근처에는 액체가 있었어요. 자살한 것처럼 보였지만 형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독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독극물은 유리잔 안에 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유가 뭘까요? 버지니아의 책상을 보세요. 마우스가 왼쪽에 있죠. 그녀가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리잔은 그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자살을 꾸며내기 위해 거기에 둔 것 같군요. 제이슨은 가족을 위해 피자를 만들고 있고 사바나는 야채를 구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이슨이요. 오븐 켜는 걸 잊었어요. 수지는 음악을 들으며 집을 청소하고 엘리자베스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수지는 헤드폰을 벗고 상황을 파악 좀 해야겠네요. 청소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니콜과 레이첼은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레이첼이요? 보세요. 스웨터와 따뜻한 옷을 챙기고 있네요. 하지만 멕시코는 크리스마스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휴가용 옷을 다시 챙겨야겠어요.